맷돌의 손잡이 알아요?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 어이 알아요. 어이 어이. 그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어.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기차를 갖고 나왔는데 EV6인데 이거 오늘 또 우리 나오는 차주님이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대. 그리고 이 전기차의 애찬론자 우리 또 카푸어 분들한테 너무나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카푸어이신가? 야, 그럼 대박인데? 일단 차주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기차를. 맞아요. 담배 같은 거예요. 한 번만 탄 사람은 없어요. 방금 피고 오셨어요? 전기차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고. 아, 그 정도다? 네, 진짜 편하고 너무 좋고. 아, 근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제뻘님 구독자에 카푸어 콘텐츠 보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네. 웃지 못했다. 네. 저도 그런 애청자 중에 한 명인 양태상입니다. 차 가격만 이 옵션까지 포함한 6천 얼마? 아, 6천 네. 한 200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렌트랑 리스 알아보는데 너무 그때가 차가 취소샀을 때라서 싹 포기하고 8개월 정도 기다려서 취소차 잡아서 카다이브 해가지고 6.2% 금리로 지금 타다. 아, 6%대? 그럼 월 선납금 얼마 내신 거예요? 4,200만 원 내고 지금 월 2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야간에? 20만 원 뭐야 이거? 신차를 처음 뽑아보거든요. 취등록세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는 딜러분이 말해주는 가격이 포함되는 줄 알아서 그냥 갖고 있는 돈 다 일부러 때려박았는데 취등록세를 내라고 계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 냈더니 통장에 7만 얼마가 찍히더라고요. 잠깐만, 우리가 원하는 출연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 달 어떻게 수입이 어떻게 돼요? 1월 달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이제 갑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저의 본업이 거의 없어진 수준이라. 현재 얼마나 벌었는데요? 1월 달은 아직 정산된 건 없어요. 아, 그럼 영원? 아직까지는 영원하고 봐. 아, 그럼 현재 1월 달은 진짜 좀 이 차 끌기도 좀 빡센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고 이러면? 1월 달은 좀 그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프리랜서 환급금. 힘든 시기에도 이 차를 끌었을 때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생각보다 예상 안에 있어요. 기름값은 타다 보면 더 오바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전기차는 오바돼봤자 몇천 원이에요. 이거 지금 한 달에 그럼 전기값 얼마 나와요? 저는 진짜 많이 타거든요. 2-3천원씩 3-4천원씩 한 달에? 네. 전기값으로 한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그냥 일반인 분들이 타시면 제 주변 분들은 3만 원 5만 원 신용카드 쓰면 70%가 할인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짝 포르쉐의 그 뚱뚱한 느낌도 좀 살짝 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농협 마크 보면은 농협인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기아가 제일 잘 만들지 않나. 저는 이게 솔직히 미친 듯이 이쁘진 않거든요. 아, 아이오닉 6도 난 깠지만 아이오닉 5가 요 급에서 그래도 저한테 좀 그래서 아, 이 스타일이 좀 제일 낫다. 요 디자인이 확 이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기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 1년 8개월이라고 기본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1년 8개월 생각하셔라. 이렇게 더 나온다. 아, 일단은 요 차 같은 경우는 딱 보기만 해도 저는 요런 게 좀 마음에 들거든. 이 타기도 전에 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뒷자리가 좀 넉넉해 보이는 차가 이제 막 되게 좋아요. 좀 커 보이는 차. 아, 그래도 또 요 EV6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공간감을 한번 봐볼게요. 어우, 넓네. 전 이거를 좋아하는데 어차피 뒷좌석에 사람 안 태우죠? 네. 아, 이게 좀 단점이 다리가 엄청 뜨네. 이게 좀 장거리 갔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쪽 공간이 여기가 좀 많이 떠가지고 요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널찍널찍한 게 그래서 이 차랑 뭐 아이오닉 시리즈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공간도 되고 패밀리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유지비도 진짜 장난 아니게 싸고.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이제는 전기차를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야, 이거 좀 요즘 스타일 같아서 좋다. 저 요즘에 차 솔직히 다 질렸거든요. 하도 이제 이런 실내 디자인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전기차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조용한 시동은? 시동이 걸린 건지 아닌지? 선생님, 근데 우리 또 카푸어시라면 이런 거 방향제 하면 안 되는데요? 선글라스 좀 껴줘야 되는데요? 약간 좀 허세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곰돌이로 했어요. 이게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보통 400km 나오죠? 네, 겨울철에는 한 360, 80 나오고 봄, 가을철에는 한 430, 460 이렇게. 아, 그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 근데 살짝 좀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하다, 이쪽이. 여기 좀 뭐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서 안 움직이네? 근데 차 청소를 좀 안 하시는 편이긴 하네요. 아, 제가 최근에 스키장이랑 캠핑을 갔다 와가지고 그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 진짜 깨끗하게 다닙니다. 저 트렁크에도 지금 자동차 세차
사용품 다 있고 저 진짜 깨끗해요.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전혀 이거 지금 어디 못 만지겠는데요 전혀. 만졌다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쪽 디자인이 진짜 좀 많이 심플하긴 하다. 이런 거 좀 그래도 어스 등급이면 최고 등급인데 이런 거 좀 전동을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사실 전동 있는 차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그거 불편함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번 맞춰놓고 이제 운전자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사실 카푸어분들도 그렇지만 되게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요 기능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뭐죠? 잠깐만, 뭐죠? 이게 진짜 편안하게 누워줘요. 잠깐만, 이거? 여기서 엉따 틀면은 진짜 전기장판에 몸지지고, 전 이러고 많이 자거든요. 이러고 한숨 쉬고? 요번 달 왜 못 벌었지? 그리고 우리의 또 그 국민 3대 옵션 있잖아요. 엉따, 통풍, 헤드업. 다 있네. 왜냐면은 또 그거 없으면 아쉽거든요. 진짜 의문점. 전기차가 엉따나 통풍을 틀면 이것도 전기 달아요? 그거는 별로 안 나는데 히터가 좀 심해요. 히터 딱 트는 순간 한 100km 줄어요. 히터가 100km나 먹어요? 네. 표시상에는 한 50 준다고 하거든요. 네. 조금만 밟으면 막 1km밖에 안 가는데 4km씩 줄고 그래요. 진짜요? 네. 에어컨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거는 보조금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고양시 기준으로 1,0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실구매가는 거의 5,000 초반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수입이 지금 없을 때는 그거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벌었던 거를 까쓰면서 쓰거나 아니면 진짜 사소한 거부터 아껴요. 교통비 아끼고 밖에서 안 먹고. 교통비는 아끼지만 또 유차를 타고? 더 싸요. 훨씬 싸요 진짜로. 차 없었을 때는 교통비가 16만 원씩 나왔는데 한 달에요? 네. 근데 지금은 3천, 2천을 타는데 15만 원 나오니까 톨비도 50%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비도 한 7만 원 나온다 해도 20만 원이면 차를 모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수입이 불규칙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연기하고 있고 근근히 이제 스텝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연기 쪽을 일을 하세요? 네. 내가 이런 출연자를 처음 봤어요. 화장을 하셨더라고 나오는데. 예사롭지 않은데? 어떤 연기를 좀 하세요?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뮤지컬을 해주거나 인스타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광고 모델로도 일하고. 혹시 드라마 이런 데도 나온 적 있어요? TVN에서 한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고정단역으로 잠깐 4화 정도 나왔어요. 그때 어떤 연기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군인 연기 해가지고 안보현 그 좋은 몸 만지면서 검문하겠습니다 검문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골프병사라서 이제 골프 치는 거 알려주고 무릎 굽히시고 허리 바라봐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굿샷 이런 것만 했습니다. 거의 공연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연기 한 번만. 잘하는 연기는 딱히 없는데 저 성대모사 같은 건 조금. 좋아요. 이성균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베테랑에서 그 어이가 없어 대사를 하면 해가지고 연기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맷돌의 손잡이 알아요?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약간 요런. 비슷했어요. 유해진 배우님이 하시면 이제 그 어이 알아요. 어이. 그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내가 지금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어. 이런. 요즘 연습 좀 많이 하셨네요. 이런 거 이제 가끔씩 써먹을 때 있어요 또. 이번 달에 또 뭐 잡힌 거 없어요? 공연이 12월 달에 다 끝났어요. 두 개를 했는데 끝나고 또 촬영도 뚝 끊기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는 지금은 이제 급하게 알바 구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자분들 보면은 또 일이 없을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되게. 네, 맞아요. 쿠팡도 나가기도 하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거든요. 건설 현장.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저도 쿠팡 자주 나갔습니다. EV6 사기 전에는 또 뭐랑 같이 고민했어요? 사실 전기차는 안타까운 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계약을 다 넣어놓고 나오는 걸 타야 돼요. 이게 1년 8개월이라고 딜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취소차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6는 2년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다 계약 걸어놨어요. 그냥 그럼 먼저 나온 차의 찬양론자가 됐었겠네요. 만약 아이오닉 탔어봐. 아이오닉 짱이에요. 근데 아이오닉5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던 게 저는 못생겼거든요. 너무 로봇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카푸어분들한테 추천한다는 이유가 유지비적인 측면이 제일 크죠? 유지비도 큰데 너 무슨 차 타? 나 전기차 타면은 실제 능력도 없는데 차 몰고 다닌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경제적인데? 이렇게 바라봐줘요. 그리고 사실 요 차를 떠나서 이제 좀 전기차를 운전을 해봤잖아요. 네.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일단은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이 너무 편해요. 이게 토크가 초반에 다 터지거든요. 60몇이 다 빵 터져요. 네. 그러니까 끼어들 때 차가 안 나가거나 울컥거림이나 그 변속 충격도 없고 슥 들어가니까 그것도 너무 편하고 가장 편한 거는 이제 졸릴 때 어쩔 수 없이 좀 속도를 내잖아요. 그때도 좀 짜릿하고 그러니까 졸릴 때 창문 다 열어놓고 한 10초 정도 딱 빠르게 달리면 잠이 확 날아가거든요. 이 토크가 그냥 빵 나가버리니까. 네. 되게 막 비싼 스포츠카가 부럽지가 않고 전기차를 타면은 기름차를 다시 타기 좀 힘들어요.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조용해. 진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요 차가?
저는 아직도 그 전기차라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제 갈등인 게, 내가 막 밤 10시, 11시 퇴근을 했어. 집밥 있는 가정하에 밤 11시, 12시 퇴근해서 집밥 꽂아놓고 완충이 되면 새벽이라도 내려서 다시 빼야 되나요? 집밥 저속은 열몇 시간까지는 충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안 빼도 돼요. 아, 완충이 되면 빼야 돼요. 근데 급속은 바로 빼야 되고, 누가 신고하면 바로 벌금 맞고, 완속은 열몇 시간까지는 최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동안 차를 안 빼도 돼요? 그죠. 근데 완충됐으면 약간 빼는 게 매너. 근데 이 매너를 안 지켜요. 아무도.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미리 충전을 해놔야 돼서. 내가 어디 장거리 갈 때 미리 좀 파악 다 해놔야 되는 거라. 요즘 티맵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충전소가 쫙 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쯤 휴게소에서 들려서 충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해야 돼. 그때 동안 또 커피 마시면서 좀 기다려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휴게소 쉬잖아요. 그 시간이면 충전 충분히 갈 만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좀 맞아야 돼, 전기차도. 아, 저 같은 성격 급한 스타일은 아직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배터리 없네 하면 좀 쉬었다가 가지 뭐. 아, 이런 좀 여유가 좀 필요하구나. 솔직히 겨울에 전기차는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한파 때는 차가 진짜 주행거리가 확 줄거든요. 배터리가 뚝뚝뚝 달아버려가지고 그거는 좀 불편하다. 전기차의 최대 장점을 여기서 밟으면,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요런 재미가 있어요. 오, 진짜 장난 아니어서 날라갔어. 오, 이때 재밌긴 하다. 하나 둘 셋. 합산 마력이 320마력에다가 와, 이거 진짜 토크까지 터져주니까 뒷사람 잠 깨우는데도 최고네요. 그죠? 저 그래서 친구들한테 장난 많이 쳐요. 뒤에서 존다? 네. 그러면 저는 한번 빡 밟거든요. 아. 일어나라고. 인프라가 구축이 이게 사람들이 안 돼 있다 하는데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집밥이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집밥 없는 전기차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냥 이약 물고 버텼어요. 근데 집밥이 딱 생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없으면은 막 아침에 장거리를 떠야 된다, 그러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충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집밥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100%가 아니면 좀 불편해요, 마음. 그리고 겨울엔 더 부지런해야 되고. 겨울에는 진짜 돈만 보고 타는 거예요. 거의 자동차 할부값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타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가 동급차 대비 2-3천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저 전기차가 좀 더 비싸죠, 차값이. 배터리 가격이 있어서. 그 돈이면 기름값 해라라는 말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가성비를 생각하면 또 그 돈으로 기름값 하면 퉁치는 거 아니냐. 저처럼 많이 1년에 한 4만 5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진짜 가성비고. 1년에 4만 5만 대박인데요. 제가 왜냐면 볼트 이브리라는 차를 2년에 8만 9천 타고 보내줬거든요. 진짜 그런 건 가성비인데, 만약 1년에 한 만에서 만 5천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3천이 차가 더 비싸니까 그 돈으로 기름값 하시는 게 낫고. 요즘에 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테슬라도 불타요, 뭐 아이오닉도 불타. 진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번만 뉴스 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막 내연기관은 빠져나오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내가 차 사고 나고 불이 타는 순간 문이 안 열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공포심으로 다가와.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그런 게 좀 안 두려우세요? 그 뉴스를 되게 자세히 봤어요. 탈출을 못한 게 한 건이 아이오닉 5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즉사를 하셔서 탈출을 못 하신 거고, 요번에 테슬라가 세종인가 어디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안전벨트가 안 풀렸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결국 배터리가 폭파하는 원인은, 가만히 멀쩡한 배터리가 폭파는 잘 안 하거든요. 낮은 턱에 배터리가 바닥을 긁혀서 배터리 팩이 터졌다거나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라서, 사고는 좀 많이 주의만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또 자료조사까지 해봤는데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이 터지고, 그리고 그 화재 원인이 대부분이 가솔린의 휘발유까지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터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는 그냥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생명수당 달고 사는 느낌. 이거 진짜 일단 뒷자리석 앉을만 하네. 근데 장거리 가면 엉덩이 좀 베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직도 다른 차들이 좀 지나가면서 이 차 한 번씩 쳐다보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차를 안 할 수가 있지? 아니, 겨울이라. 저는 손 세차만 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이, 아까 제 앞모습은 좀 별로라고 했는데 뒷모습 이쁘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다른 차들이 좀 한 번씩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신기해. 저 뭐지? 우주선인가? 차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 아직 잘 모를 거거든요. 농협에서 나온 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요것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열리는 거. 네, 맞아요.
패스트백으로 열리는 것도 너무 이쁘고요. 연기 도구는 없나요? 연기 도구? 그런 건 없어요. 아, 연기 도구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충전기고 이게 스키고 스키 붙이고 혼자 다니면서 이런 건 되게 좋다.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죠? 네. 트렁크가 진짜 생각보다 넓어서 좋아요. 이 패스트백 형식이 진짜 트렁크 쓰기 편하거든요. 아유, 잘해놨네. 그리고 차박할 때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일단 본인이 카푸어신데 현재 네. 좀 일이 없잖아요. 그럼 배우분들도 일이 없으면 다 알바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알바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해마로 가는데 커피 만들러 그리고 카이막 팔러. 근데 저희 카페가 네. 다 배우분들이세요. 아, 진짜요? 네. 지금 TV 드라마 찍고 계시는 배우 형들도 있고 매니저님도 배우시고 일하시는 학생분들도 뭐 예술대학교 학생들이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일단 또 성공하고 만나야죠, 그쵸? 아, 그럼요. 미래의 대배우님과 함께 EV6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빨리 카포에서 벗어나시길. 아, 알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